네,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구동백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. 대단히 그 평범한 친구고, 그다음에 착하고, 참 부지런하고, 그건 이제 작가님이 쓰신 아주 기본 간략한 캐릭터고요. 이제 그 인물을 어떻게 정말 살아있는 구동백으로서 풍성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그 몫은 제 몫인데, 모르겠습니다. 작업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제가 제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있고, 삶을 어떤 식으로 정직하게 잘 살아야겠는지도 잘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다음 주 29일이면 보시겠지만, 그 구동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나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생각들과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, 구동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. 지금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, 제가 맡은 한지수 역할은 네, 탑 배우, 탑스타 역할인데요. 사실 탑스타의 이야기를 다루는 얘기가 아니라서, 보통 평범한 여자,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고요. 여유로움과 또 위태로움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지수를 알아가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맡은 역할은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이자 언론사 상무 역할입니다. 여기 옆에 계신 한지수와는 사랑하는 자이고,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인물이고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우체국 보험영업팀 고강순 팀장 역할을 맡은 김광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박수가 없네 오늘은. 제가 맡은 역할은요, 늘 뭐 제가 해왔던 역할,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뭐 그런 역할입니다. 이번에도 우리 황정민 씨, 너는 내 운명에서 만났지만 뭐 다시 한 번 더 제가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저 바라보다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바라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가 맡은 민지는 27살에 아직 직업은 없고요. 그리고 우리 바보 같은 오빠 어떻게 한번 장가 보내볼까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,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오빠의 여자친구가 한지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스캔들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입니다. 굉장히 밝고 유쾌한 역할이고요. 그래서 또 정말 밝고 유쾌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잘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거칠 게 없는 열혈남아,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열혈남아로 나오고요. 누나와 구동백 씨가 벌이는 그런 세상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은 기막힌 쇼에, 어떻게 보면은 그 쇼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구동백 오빠를 좋아하면서 구민지의 친구 역할로 나온 수는이고요. 처음 하는 일이라 보시기에 조금 쟤 왜 저러지? 그런 면이 보이시더라도 그저 바라만 봐주실 뿐, 예, 다른 얘기는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